안녕하십니까. 원광의대 이윤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대로 된 혈압 측정, 가장 간단한 고혈압 진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혈압 측정이 왜 중요할까요? 3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이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에서 무증상이기 때문에 유일한 고혈압 진단 방법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올바른 혈압 측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 달라지는 혈압 제대로 측정하려면 여러 번 측정하고 그리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혈압 병원에서만 잴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료실 혈압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지만 자동 혈압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 혈압이 있고요. 활동 혈압기를 이용해서 진료실 밖에서 측정하는 활동 혈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진이 없는 별도의 방에서 홀로 자동 혈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진료실 자동 혈압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수은 혈압기는 못 쓴다던데 어떤 혈압계로 진료실 혈압을 잴수 있을까요? 미나마타 협약에 의해서 2020년부터 수은 혈압계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청진법과 진동법으로 되어 있고요. 비수은 혈압계도 청진법이 있고 진동법 혈압계가 있습니다. 이 비수은 청진법 혈압계에는 공기 압박대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침으로 혈압을 표시하는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있고요. 아네로이드는 오래 사용했을 때 혈압이 느슨해져서 혈압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수은 청진법에는 전자실 혈압계가 있는데요. 전자실 혈압계에는 외관은 아네로이드와 유사하고 그 대신 안정적인 전자식 압력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혈압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에서처럼 외관은 수은 혈압계와 동일하나 수은주 압력계 대신에 전자식 압력계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혈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는 방법에 따라서 진동법 자동 혈압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청진법과 진동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청진법은 코르토코프 사운드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에 반해서 진동법 혈압계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크기를 커프의 센서가 감지해서 평균 혈압을 측정해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종의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데이블 에듀케이셔널 트러스트 사이트를 통해서 혈압의 검증 기계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법 혈압계는 부정맥이나 임산부 등에서는 혈압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처럼 앉아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혈압 측정 5분 전에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30분 전에는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환자의 팔뚝에 맞는 커프 크기를 선택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위파를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2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혈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커프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각 학회마다 커프 크기와 회사마다 커프 크기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은 커프를 사용했을 때는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비만이 있는 사람한테서 표준 커프를 사용하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팔뚝레를 매번 재면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 표시선이 표시된 커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높이를 맞춰서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심장 높이는 그림에서처럼 엘보 조인트에서 2, 3cm 위에 커피 하단이 닿을 수 있도록 감는 것이 심장 높이를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심장 높이, 즉 오심방 높이와 맞게 되고요. 저희가 심장 높이보다 커피를 낮게 감긴다고 하면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심장 높이에 감는다.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말초혈관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지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맥박에 따라 혈압이 변하기 때문에 3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과 당뇨병 환자,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환자는 일어선 후에 1분과 3분의 혈압을 측정하고, 청진법을 이용한 혈압 측정에 있어서는 종부분을 밀착시켜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박동당 2머큐리의 속도로 천천히 감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감압하면 수축기 혈압이 낮게 나오고 이완기 혈압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번 질문은요. 활동별의 혈압 변동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재활을 하면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 이완기 혈압이 그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회의 참석한다, 걷는다, 옷 입는다, 노래한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혈압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잠을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가정 혈압 측정은 도움이 될까요? 네, 유용합니다. 가정 혈압은 가면 고혈압이나 백의 고혈압과 같은 고혈압의 진단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예후 측정 면에서 그리고 환자 순응도와 치료의 적극성을 높여서 혈압 조절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혈압 믿을 만할까요? 네,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가정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책자와 동영상을 홈피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혈압은 검증된 위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고요. 손목으로 재거나 손끝으로 재는 혈압계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환자에 맞는 적절한 커피 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측정 방법은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혈압을 재는데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고 아침 식사 전에 혈압을 꼭 앉은 자세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과 전에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 2분 정도 안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지만 정확한 혈압 측정이 됩니다. 측정은 외래방문 5 내지 7일간에는 꼭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측정할 때는 측정당 두번 정도로 반복 측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기억이 아니라 꼭 혈압 수첩에 적어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것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질문은요. 활동 혈압도 꼭 측정해야 하나요? 네, 측정하시면 유용한데요. 활동 혈압은 변하는 혈압의 일중 변동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24시간에 걸쳐서 15에서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혈압기 장치와 커플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달아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예후를 더잘 반영할 수 있는데요. 백의 고혈압의 진단과 같은 진단이나 혈압 치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치료 목적에 있어서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질문 10번째로 넘어가면요. 혈압의 일중 변동 양상은 어떤가요? 네, 혈압은 낮 시간에 보다 밤 시간에 10에서 20%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디퍼 타입이 일반적인 혈압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반해서 밤에 10에서 20% 이하로 혈압이 떨어지는 난디퍼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밤에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익스트림 디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밤에 혈압이 오르는 리버스 디퍼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의 일중 변동에 따라서 혈압을 분류하면, 예후면에 있어서는 난디퍼와 익스트림 디퍼는 허혈성 뇌졸중과 동맥경화증의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리버스 디퍼인 경우에는 대개 자율신경 장애가 있으면서 출혈성 뇌졸중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난디퍼와 리버스 디퍼는 더 적극적인 혈압 감소를 유발하도록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활동 혈압 결과지에 대한 것을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24시간 수축기 혈압은 163에 87이라서
평균 혈압인 130에 80 이상이기 때문에 고혈압에 해당하고요. 데이타임보다는 나이트타임에 혈압이 더 높기 때문에 리버스 리퍼타임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상 후 2시간에 혈압을 재는 아침 혈압을 측정했었을 때 169에 87로 135에 85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침형 고혈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신다고 하면 제가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식사 시간을 명시하도록 해왔을 때 식사 후20 이상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포스프란디알 하이퍼텐션을 같이 보이고 있어서 활동 혈압 결과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혈압의 패턴을 진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치료도 할수 있습니다. 활동 혈압을 이용한 고혈압의 부유는 진료실 혈압과 주간 활동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이면 정상 혈압이지만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 이상 높고 주간 활동 혈압은 135에 85 미만으로 정상인 경우에는 100의 고혈압으로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감형 고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진료실 혈압과 주간 활동 혈압이 모두 높으면 지속성 고혈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감형 고혈압과 지속성 고혈압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요. 100의 고혈압은 불필요한 약물 치료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혈압의 정도를 봐서 혈압약을 조절해드리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5년 이후부터 고혈압이 발생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후 면에 있어서도 약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다른데요. 저희가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 정상이죠.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인데,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했을 때는요, 주간 평균 혈압은 135에 85 이상이 고혈압의 기준이 되고요. 야간 평균 혈압은 120에 70 이상이 고혈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측정하는 가정 혈압과 진료실 자정 혈압은 135에 85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혈압을 측정해 주시는 것이 환자의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